자, 안녕하세요. 박돈입니다. 2020년 5급 공채 1순환 2회 폭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글씨가 예술이네요. 글씨도 좋지만 지금 선생님 평소에 얘기했던 것들을 아주 잘 따르고 있어요. 자, 들여쓰기도 이 정도면 아주 적절하고요. 나머지 정렬도 그렇고 이렇게 쭉 들어가는 구도 자체를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런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구도를 맞추는 거, 그리고 들여쓰기도 적절해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본인의 답안지에 대한 숨 노력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 쓰는 건 아닙니다. 부단히 노력한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노력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자, 그리고 내용 자체를 문제가 뭐였더라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선명하여 A의 건축신고 소리가 뭐, 그러니까 A가 처분청이겠네요. 취소의 요건 중 신고의 법적 성질을 문제해야 된다. 취소의 대상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보통은요, 처분 개념을 먼저 쓰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처분 개념으로 소개를 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신고의 성질을 검토하는데, 신고의 성질에 따라서 그 신고의 처분성 여부, 즉, 신고에 따라서 수리 거부의 처분성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죠. 신고의 성질에 따라서 수리 거부의 처분성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자, 예를 들면, 자, 신고의 성질에 따라서 수리 거부의 처분성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요, 신고 자체가 정보 제공적, 자기완결적 신고면, 정보제공적 자기완결적 신고면 지금 변경된 판례에 따르더라도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금지해제적 자기완결적 신고면, 금지해제적 자기완결적 신고면, 정보제공적, 금지해제적, 금지해제적 자기완결적 신고면 판례에 따라서 검토를 해주는 거예요. 판례에 따라서 법적 지휘불안이 있고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인정이 된 겁니다. 즉,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해서 무조건 수리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정보 제공적 신고 같은 경우는 법적 지위불안이 있지 않아요. 보통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끝냅니다. 이때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정보 제공적 신고로서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어요? 출생신고가 행시에서 출생신고가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내신 분들은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틈을 노려서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금지해제, 허가잖아요. 즉, 건축 허가가 건축 신고로 바뀐 거든요. 그래서 건축 신고는 건축 허가를 대체하니까 금지 해제적, 즉 허가와 유사한 신고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전원 합의체 판결은 건축 신고와 관련해서 금지 해제적 신고는 수리가 거부되면 금지 해제 자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금지가 해제되지 않는데 금지된 행위로 나아가면 나중에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법적 지위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 지위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이론적으로 보면 처분성을 인정하면 안 되는데,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처분성을 인정해 준 겁니다. 마지막. 금지, 해제적,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면 수리는요,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니까 처분성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즉, 자기완결적 신고냐, 수리를 요하는, 다른 말로 수리가 필요한 신고냐, 또는 자기완결적 신고 중에서 정보 제공적 신고냐, 금지 해제적 신고냐에 따라서 수리거부의 처분성 인정 여부 또는 논리구조가 바뀝니다. 여기는 처분성은 인정되지만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사실 인정되기 힘들어요. 기본 강의에서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불안을 제거한다는 측면,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판례가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례를 변경한 겁니다. 그렇지만 금지 해제적 수리를 요하는 신고 또는 금지 해제적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본다면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 중 수리행위예요. 수리행위면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성은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자, 이런 법률리가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면, 건축신고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물어보는데,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전제로 뭐를 따져야 된다? 신고의 법적 성질을 논의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수리거부의 처분성과 관련해서 학설 논의로만 끝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금지해제적 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된다. 또는,
인허, 사항처럼 인허가구제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니까 처분상 당연히 인정된다 이렇게 가도 되고요. 그렇지만 법조문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면 처분개념 2조 1항 1호에 따라서 마지막 포섭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처분의 법률 요건에 맞게 사안포섭을 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얘를 더 선호해요. 왜냐면 그렇게 소개를 써주면 거기에서 포섭 능력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아주 좋아요. 신고의 의미 종류 간단하게 썼네요. 구별 기준을 써주는데 최근에 신고제 합리화 방안 이게 이제 1차적인 입법자 입법 취지를 이제는 이걸로 해석해 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신고 요건의 형식적인 요건만을 요구하면 자격한결적 신고 실질적 요건도 요구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 최근에 판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른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라는 말로 2019년부터 판례가 변경되고 있어요. 그전에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썼었어요. 사안은 인허가제 건축 신고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법적 신고의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에 사실 지면에 배점에 맞게 지면을 다 채우는 게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만 만약에 할 수 있었다면 인허가제 건축 신고의 조문 구조까지 써주면 좋았겠다. 즉 14조 1항 2호에 따른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서 사안의 공법 행위로서의 신고인데 14조 2항에 의해서 11조 5항 3호에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에 해당된다. 이때 일반적 건축 신고와 같이 자격한결적 신고인지 이하에서 검토한다. 이 부분을 좀 더 쓰려면 사실은 그것까지 쓰면 좋긴 한데 그것까지 쓰기에는 너무 지면이 부족하니까 지금 뺀 거예요. 이 부분을 보강하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되겠다. 그리고 학설 같은 거 날리고 판례 위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학설론이나 다른 교과서에는 있지도 않으니까. 검토 및 소결. 건축의 14조 1항 2호의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그리고 연면적 2제곱미터 미만의 이건 형식적 요건이죠. 이 표현은 조심하시고 국토법 58조 1항 4호 더 정확히 써주세요. 1항 4호 토지용 실태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거기에 실질적 요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도 있기 때문에 결국 요건에 따르면 수리가 필요한 신고가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다만 실제 시험 같으면요 수리 의무 규정이나 제가 볼 때는 수리 통지 및 간주 규정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1차적으로 입법자 입법 취지부터 물리적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잘 썼습니다. 아주 좋아요. 처분 개념에 쓰면 뭐 더 좋다 이건데 뭐 그렇게 써버리면 사실 15점 배점에 쓰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쓸 것인가 좀 고민을 해야 되죠. 의제 범위와 관련된 학설 및 판례 좋습니다. 의제 범위 관련해서는요 즉 사안 같은 경우는 질문의 취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질문의 취지에서 유일한 통로가 막힌다는 토지용 실태와 관련해서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즉 국토법 58조 1항 4호에 토지용 실태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되지 않는 사안이 문제인데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을 못 갖췄을 때 주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느냐? 판례 실체집중 의제 범위에서 실체집중 부정서를 취하는 판례에 따르면 가능하다.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을 못 갖췄다는 이 판단이 적법하냐와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기속인지 재량인지부터 판단합니다. 보니까 재량이에요. 그러면 재량 판단이 적법한지 일탈남용으로 판단하는데 비례원칙까지 심사해보니까 비례원칙을 준수했다? 그러면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한 재량 판단이 적법하다? 그랬더니 요건을 못 갖췄다? 그러면 실체집중 부정서에 따라서 주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논리구조, 논리구조를 정확히 잡아줘야 돼요. 뭐 의의 취지 같은 건 쓰면 좋지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쓰고 있는 거죠. 뭐 사실 지면도 많고 시간도 많으면 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써주면 좋다는 거죠. 저한테만 한 두 줄 써주세요. 두 줄 많이 쓰지 말고 58조 1항 4호 조문이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개발행위의 법적 성질 학설명의 판례 국토법 58조 1항 4호에 따라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이익형량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재량행위로 본다. 이익형량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개별적 결정서를 취했을 때 말입니다. 이익형량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재량행위로 본다. 그럼 일탈남용이 있는지 본다. 사법심사 위법성 심사 방식 간단하게 한 줄이라도 언급하였어요.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재량 일탈남용만을 제한적으로 심사한다. 일단 일탈남용의 기준은 이렇고 그 중에서 비례원칙이 문제가 되는데 공익과 사익을 이익형량하니까 유일한 통로가 막힌다는 공익적 사정이 더 크다. 의 요건 뭐 써주면 좋지만
그것까지 다 쓰기는 힘들죠. 정한되면 비례원칙의 의의 정도 한 두 줄. 그리고 곧바로 포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면 이걸 지금 안 쓰고 싶어서 안 쓴 게 아니라 이것까지 다 쓰려니까 지금 지면에 허락이 안 되는 거죠. 잘했어요. 전역 신고의 법적 성질. 이렇게 5점짜리 법적 성질이 나올 때는 쟁점의 정리를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단하게 쓰면 되겠고요. 이런 데서는 뭐 사실 결론만 정확히 쓰면 배점에서 차이 안 나요. 이 부분인데요. 사인의 공포병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율 규정이 행정법에는 없다. 그래서 민법의 의사표시 규정이 준용되는데 사안은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를 주장하니까 민법 107조의랑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가 문제된다. 그렇지만 결국 판례 이제 검토가 좀 빠져 있는데 뭐 검토민 소개를 해서 묶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집단성 정형성을 강조하는 행정법의 특질상 이런 의사주의 규정에 기울어 있는 의사주의 규정인 민법 107조의랑 단서는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유효하다. 본문으로 가서. 그리고 해당 판례 같은 경우는 조건부 의사표시로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봤다는 것도 설명하면 더 좋겠죠. 무효가 아니다. 신청은 무효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 다른 말로 유효하다. 다음. 전형 신청을 하자 했을 때 후행처분에 미치는 영향. 뭐 이거는 아주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는데 시험에서 물어봤어요. 간단하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주 답안지가 좋네요. 지금 검토가 좀 빠진 게 있는데 검토민 소개를 좀 간단히 써주세요. 물론 시간이 없을 때는 검토를 빼는 것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넣어주려고 노력을 해줘야겠다. 아주 좋습니다. 다음, 여기도 들여쓰기 이 정도 딱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요건에서 동그라미 또는 방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채점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니까요. 의제되는 식무냐, 의제되는 건축식물의 법적 성질이 자원이냐 소유냐, 그리고 이런 수리급의 처분성이 문제된다. 아주 세 줄의 쟁점을 아주 깔끔하게 잘 적었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배 건축축의 법적 성질, 은허가 의제 건축신고인지 이렇게 답이 되는 걸 옆에 적는 것도 스킬 중에 하나예요. 신고란 의 두 줄로 써주는 것도 좋았습니다. 구별기준 1차적, 2차적, 수리의무규정, 수리통지 및 간주규정 좋습니다. 그리고 신고요건에 대한 판단. 사안의 경우 조문포섭 여기서 이거 써주세요. 조문을 써줬던 거 표시하기 위해서 건축법 꺽쇠 표시 같은 거 꼭 해주기 바랍니다. 구성요건 판단까지 해주고 있고 이항에 따라서 11조 5항 3호 개발행위가 의제된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가 문제되고 그 법적 성질을 이하에서 검토한다. 논리적 연결문과 상당히 좋습니다. 논리적 연결했어요.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에 수리급의 처분성인데 사실 이 학설은 다른 교수님들 책에는 거의 없어요. 판례 위주로 써줘도 되고 학설 써줘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정확하게 두세 줄 적어줘야 돼요. 아주 답안지가 아주 좋네요. 소결. 소결 방으로 같은 거 붙이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조문 꺽쇠 표시하고 14조 2항과 뭐 11조 5항 개발행위허가의 요건 그리고 58조 실질적 요건도 있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이지만 즉 건축법 14조 1항 각호는 형식적 요건만을 요구하나 의제되는 58조 1항 4호 국토법에는 실질적 요건도 있으니까 수리가 필요한 신고다. 좋습니다. 자 사안의 경우 취소송의 대상이 처분이라고 봤네요. 여기는 지금은 처분 개념에 맞게 썼어요. 물론 학문적으로 봤을 때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수리라면 수리 또는 수리 거부라면 준법률 행위자 행정행위 중 수리 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처럼 아예 처분 개념으로 포섭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다음 의제 범위에 관한 일반론 쓰고 여기는 의의도 써줬네요. 좋습니다. 의의는 그냥 이럴 때 좀 힘들면 뭐 곧바로 의의에서 쭉 써줘도 돼요. 의제 범위 인허가 의제 범위와 관련하여 하고 심표를 딱 찍으면 목차를 생략하는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목차 생략도 좋습니다. 학설 판례, 생각건대가 검토, 사안의 경우 이게 소결이죠. 자 여기에서는 지금 목차를 없애는 스타일로 써줬어요.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제 고수가 되면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의제된 개발행위의 법적 성질, 시행행위인지 여기도 목차를 생략하는 스타일로 써줬어요. 검토미 소결만 제대로 이렇게 써줘도 고득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설 판례가 너무 한 줄씩인 것 같으면 학설하고 판례를 연결해서 판례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써도 좋고요. 비구청장의 건축 신고 수리가 왜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이런 목차를 쓰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렇게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 있는 목차가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판단 기준 그 중에서도 판단 기준에서도 일반 원칙 위반과 관련해서 비례 원칙이 문제된다고 써주면서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주 좋아요. 뭐 이 정도 쓰면 완벽한 답안지가 되는 거죠. 더 이상 뭐 판단해 줄 게 없을 정도로 잘 썼네요. 법적 성질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쟁점변형이 없이 곧바로 들어갑니다. 자, 민법 107조랑 사실 이 쟁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쟁점은 자체 답을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브릿한데 우리 시험에서 딱 한번 물어봤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것은 자체 답을 생략해도 상관없겠어요.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도 써본다. 거기에 만족해도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참조할 것이 상당히 많은 답안지였습니다. 오, 이 답안지도 아주 눈에 확 들어오게 잘 썼네요. 인허가제 신고냐? 수리가 필요한 신고냐? 인허가제 신고인지 눈에 확 들어오네요. 신고이다. 인허가 신고의 수리가 왜 추원성 어떻게 되냐? 신고의 개념 쓰고 학설 판례 검토. 좋네요. 판례를 조금 더 풍부하게 쓰세요. 학설보다 배점이 더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두 줄을 꽉 채우든지 한 세 줄까지 가는 것도 좋습니다. 준법률행위죠. 행정행위 중 수리행위로서 처분성 인정된다.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써주고 소결해서 처분 개념에 맞게 써주는 것도 좋습니다. 건축법 11조 1항 2호 요건을 형식적 요건만을 규정하지만 의제되는 개발행 경우에는 실질적 요건도 있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한 신고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성이 긍정된다. 이렇게 끝내도 돼요. 처분 개념대로 써도 되고 처분 개념대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써도 뭐 틀린 건 아니죠. 이렇게 써도 아주 좋습니다. 완벽하게 잘 썼어요. 집중요. 뭐 최근에 집중요 의제 범위하고 뭐 집중요하고 좀 구분해야 된다는 견해가 많으니까 의제 범위로 써주세요. 물론 학설은 집중요라고 다 써있긴 하지만 판례. 다들 대동소에게 상당히 잘 썼네요. 개발행위와 법적 성질, 재량행위인지 곧바로 포섭만 해도 좋은데 판례도 간단하게 적어줬네요. 아주 어떻게든 다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한 좋은 답안이네요. 비례원칙 위반까지. 뭐 지적할 게 없을 정도로 한 번씩은 다 써본 판례일 거예요. 실제 이제 사시에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전역 신청, 그 다음에 전역 처분 이 논점은 이번 기회에 한 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별도로 정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가볍게 한 번 정도 나중에 삼순환에서 암준하면서 답안지 쓸 수 있도록 TRS 쟁점 답안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TRS 쟁점 답안지를 이거 한림법원에서 낸 거 아니니까 너무 한림에서 막 뭐라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요구도 먹으니까. 사안의 경우 아주 참조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제가 코멘트할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잘 쓴 것 같아요. 지금 본 것처럼 목차를 구체화시키고 학설 판례를 어떻게 압축하고 있는지 판례는 조금 더 길게 쓰는 게 좋다고 했죠. 그리고 처분 개념에 맞게 사안포섭에서 수밀상을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 수리행위다 뭐 이렇게 끝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항고승인 대상인 처분 개념에 맞게 사안포섭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법리적으로는 더 정확하죠. 그래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수리행위라고 결론 내더라도 소개해서 처분 개념에 맞게 한번 포섭을 쭉 해주고 나서 따라서 이런 신청인 신고인의 권리의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고승인 대상인 처분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